이번 시간에는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계시록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요한계시록 13장까지를 살폈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단어들 설명드렸고 큰 흐름, 맥, 특별히 연결고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분 부분 그 내용들을 더 확대하고 더 확실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도 최 원장님처럼 정말 듣는 즉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더 정말 씨가 열매를 맺듯이 100배의 열매를 그렇게 맺히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또 음성 파일을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시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두 증인이 부활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에 살아난 이 두 증인은 이미 시온산에 서 있고 그들은 하늘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하늘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하늘에 구원의 노래에 이 14만 4천은 먼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강목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와 예배는 다른 것이지요. 예. 공부를 열 번 해도 한 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성경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런 예배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말씀만 듣고 그것도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을 깨닫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거기에는 진정한 예배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지금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나를 드리는 경험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선 것입니다. 14장 3절 말씀에 이들은 경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보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노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한 경험을 한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노래이고 구속의 노래입니다. 14만 4천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작은 승리의 경험부터 큰 경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이 양식을 나누는 일에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한 절 더 읽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제가 중간 부분만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스탑! 서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너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너희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만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던 길에서 잠시 서서 혹 너에게 근심이 임하거나 내가 과연 잘 달려가고 있는지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길이 선한 길로 확신이 들 때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이 선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들 때에 그 선한 길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일단 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길을 살펴보고 그 길에 확신이 들거든 너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치고 예언의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과거가 열려야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가 해결돼야 미래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의 과거를 해결하라는 음성입니다. 과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무리 밝게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극복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선한 길을 살펴보라. 내가 아브라함도 구원했고 이삭도 구원했고 야곱도 구원했고 다윗 같은 죄인도 구원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한들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14만 4천은 경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한 경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제가 이 베델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상씩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야 했습니다. 만약 남자 중에 이 일을 어기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성전에 오르면 힘없는 여인들, 노약자들만 남아서 집을 지켜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사도 해야 가축도 돌봐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가깝게는 일주일, 멀리서는 한 달씩 여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족이 같이 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내가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의 후반부는 다 성전을 오르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을 오르는 일이 얼마나 큰 경험인지 시편의 후반부에 모든 시편은 다 성전을 오르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 가족도 맡기고 생업도 맡기고 적국이 넘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성전으로 올랐습니다. 그들이 집을 돌아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 산입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올 것이다. 그리고 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시편으로 쓰고 성전을 오를 때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바쁜데? 우리는 성전을 꼭 1년에 3번씩이나 올라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이 경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생명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낳은 게 아닙니다. 이 경험을 전할 수 없는 부모는 실패한 것입니다. 너희는 서서 바삐 가지 말고 옛적 길을 살펴보라. 그래야 내 앞날이 열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밝은 길이 열려 있지만 내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장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시더라.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펴고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 성경을 이렇게 덮고 가슴에 이렇게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우리에게 계시록이 펼쳐지고 10년의 시간이 더 주어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가 보이면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하는 그 경험, 이스라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삶을 개혁해 본 사람은 미래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만에게 한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비에게 경험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가 종의 신세로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부르던 그 경험의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만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고 이스라엘의 당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부모에게 배운 경험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나만을 구원하고 우리에게까지 경험의 노래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만을 살린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여호와의 길을 살펴보고 선한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도 이 경험의 노래에 동참할 수 있는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에 해결해야 될 그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나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그 선한 길에 믿음을 의합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결심이 있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숨겨진 그 남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앞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너에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는 이유는 너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대신 남편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가 메시아의 때가 언제인지 말씀으로 깨달았을지라도 너에게 장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놀랐습니다. 나와 하나님 외에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성전에 숨겨진 그 기도의 제목을 당신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인과 하나님뿐입니다. 이 여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깨달아졌습니다. 이 여인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보아하니 선지자신 것 같은데 내 과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어느 길이 내가 갈 길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뒷이야기는 성경이 감추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섯 남편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복잡해진 인생의 문제 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해결될 때 갈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옛적 길을 자세히 살펴보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보라. 그리하면 너에게 평안이 있고 너에게 갈 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동이를 핑계 삼아서 가슴을 치며 사람을 피해서 기도하러 왔지만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외식적인 것을 버려두고 형식적인 기도를 버려두고 이 여인은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다시 남편을 만났다. 온 동네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여섯 번째 남편은 누구란 말인가? 이 여인은 동네 사람에게 모두가 갈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진대 당신들을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한 분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내가 만난 이 경험의 노래에 당신들도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이방에 버려진 땅이었던 그 수가라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14만 4천은 이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이겨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고 구원한 백성만이 14만 4천이네 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경험의 노래들이 우리에게 이처럼 가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작은 승리가 큰 구원을 이루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이 원자로 채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분자로 원자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경험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채워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 경험의 노래이고 하나님께서 이 경험의 노래를 우리 가까이에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옛적 길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은 이 경험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다윗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노래가 이 성경에 가득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길을 살펴보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유식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너무 무식합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내 스스로에게는 하나님께 부를 노래가 너무나 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직접 오신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예수님 앞에 부를 노래가 무엇일까? 바삐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는 이 경험의 노래를 살피고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해 주신다는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생각만 해도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향한 작은 생각만 일어나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듯 네 마음에 믿음만 품어도 내가 너를 능히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품는 자도 죄인이지만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중에 작은 것부터 이기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니 또한 그 말씀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살라. 너는 피똥이라도 살라. 죽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왔구나.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들을 이야기는 네가 살아서 왔구나.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야 되고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이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의 노래로 이 동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동산을 내려가기 전에 우리도 이 구원의 노래, 경험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작은 문제 하나부터 실제적으로 극복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미래 일에 대하여 두려울 것이 없는 화이선 제자와 같은 그러한 경험의 노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안식일 한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실진대 우리의 장래일에 대하여 걱정할 것이 없으며 우리가 평안히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14만 4천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